거야. 자, 안녕. 자, 이번엔 김포해고인데 일단 문법이 약간 문법 이론을 먼저 할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달려보고 해보고 다시 이제 기출 또 들어가겠다는 뜻인 겁니다. 됐죠? 자, 시작. 자, 6번 정답 손가락질. 몇 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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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이건 지금 하면서 아직은 너희가 문법을 내가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이랑 완전 다르게 가고 있는 중이야. 김포외고가 작년에 문법 없었어요. 이게 좀 완전 달라 지금. 그래서 근데도 문법밖에 안 했고 슬픔이 기쁨에게도 안 들었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 거야 지금 김포외고. 그래도 우리는 선빵을 때린다. 달빵 다 들었지. 슬픔이 기도 했지. 했지. 일단 거기까지 이유 있는 여유도 막 준비해 놨는데 일단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안 주다 뭐가 나왔다 그럼 팍 들어갈게요. 일단 문법으로 조지자 지금 계속 갑니다. 일단은 국외음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단 국외음화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제 국외음화인데 자 우리는 문법을 배울 때뭐 해야 된다고 했었죠? 원래 문법 하면 음운 체계가 있습니다. 음운 체계가 뭐야? 자음 체계, 모음 체계 기억나니? 단모음 체계표. 그리고 나서 음운의 변동이야. 음운의 변동은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그 교체 안에서 음끝 교체, 비음화 교체, 유음화 교체, 국외음화 교체, 된소리 대기 교체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거고 탈락도 있고 축약도 있고 첨가도 있고. 근데 거기까지 볼 거냐 아니면 형태소까지 갈 거냐도 중요해요. 형태소 실질이냐 형식 형태소냐 파생어냐 합성어까지 나오니까 니네가 내 특강에서 그 뒤에까지도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 평생 나오니까. 자, 그다음 그러면 근데 또 하나 국외음화라고 하면 국외음화 이게 교체인데 국외음화 교체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라고 했지? 플러스 알파가 뭐라고 했지? 함정이라고 했지? 근데 김포외고는 함정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냥 나와도 클래식 함정. 클래식이 뭐야? 5년 전, 10년 전에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쓰는 함정 정도가 딱 너희들 거야. 근데 거기서 클래식이 아니라 더욱 창의적이고 신선한 함정도 있어요. 그리고 국외음화가 뭐예요? 이런 친구는 없길 바란다라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지. 있으면 다시 특강 듣고도 현장도 강의도 해준다는 뜻인 거니까. 그러면 국외음화에 관련된 이론들은 되게 많습니다. 원래는 이게 국외음화는 동화다 아니다. 동화야 아니야. 국외음화는 동화현상입니다. 국외음화는 얘가 동화현상이고 국외음화는 교체입니다. 이거. 거기에 니네가 디귿디귿이 형태소 E를 만나거나 반모음 J, 반모음 J가 뭐죠? 이거는 E 중 모음을 만드는 놈인 거죠, 이거는. 이중모음, 여, 요런 애들 안에 있는 게 얘인 거죠, 얘. 얘인 거지. 해서 한 형식 형태소와 만나서, 그러니까 실질이면 안 되는 거지. 만나서 국외음인 지읒, 지읒 되는 것이 가장 기본 국외음화죠. 가장 기본 국외음화의 정의. 에? 조금 더 함정이 뭐냐면, 여기가 조금 더 함정인 거지. 디귿뒤에 형식 형태소, 희가 올 때. 형식 형태소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조사. 접사, 어미가 있는 거거든, 형식 형태소에. 그 중에 저 희라는 것은 얘는 뭡니까? 이게 피동 접미사 희가 올때 희와 결합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들아, 디귿이 히읗과 결합한 건 뭐지, 이거는? 이거는? 일단 축약이 된 상황에서도 이런 뜻인 거지. 결합해서 만들어진 티읕이 치읕이 되는 현상. 얘도 국외음화 2번이에요 라는 뜻인 거야. 국외음화 1번이고요. 2번도 국외음화인데 그게 얘인 거죠. 얘인 거죠. 얘가 닫다에서 닫으니까 뭐 얘가? 닫혀가 되고 이건 축약이지. 이건 국외음화가 아니야. 이건 축약이지. 국외음화 아니야. 그 다음에 닫혀. 요게 국외음화의 2번인 거죠. 2번. 주세요. 자, 그래서 닫혀니까 이중모음 여 앞에서 여, 자, 이중모음 여라는 건이 안에 뭐 있다? 이 안에 누구 있다? 반모음 있다. 되게 중요해. 이중모음과 반모음은 짝이야, 짝.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축약 다음에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닫혀. 요게 국외음화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외음화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거기에 국외음화가 왜 동화현상인지, 국외음화가 좋은 위치 동화야, 좋은 방법 동화야. 이게 내 문법 특강에서 얘기한 거야, 이게.
지금 구겸화를 깊이 설명 못해. 이론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겸화도 쉬운 구겸화. 설마 해돋이 나오겠냐? 굳이 해돋이 이거 안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구계음화도 교체인데 동화인데 할 얘기가 쫙쫙쫙쫙 있어요. 그거 들어오면 되는 거고 지금은 실전 문제 먼저 풀어보는 거야. 왜 풀어봐? 아, 문법에서 실전이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 기본 들어간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번, 3번, 4번, 5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시작. 1번 뭐가 틀렸어? 자, 어우 잘한다. 두 번째 음절이죠. 그 다음 3번은 뭐가 틀렸어? 자, 3번 견디다에서 어가는 어디까지인가요? 견이야, 견디야. 견 당연히 견디겠지. 그지? 아니 견디고 견디네 견디냐 견뎌냐니까 어가는 견디고 어미가 결합한 거 뭐 견지자냐 견지자 아닌 거지. 그냥 구경막 안 일어나요. 그다음 얘는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구경막 일어난다고 하지만 일어나지 않죠. 왜 안 일어나죠? 은은 안 일어나요. 가장 유명한 함정이 뭐죠? 이거 가장 클래식 함정 이거 바틀이야 바틀이야. 바틀인데 밭을 가라 소를 갖고 밭을 가라 우리 발음 밭으로 돼요 이게 하필이면. 하지만 정확한 건 밭을 가라라죠. 그러니까 은은 구겸화 이건 유명한 구겸화 50년대 남정 50년대 남정 설마 을을 갖고 하진 않겠죠. 그 다음 어말이 자 이거 뭐죠? 반모음 형식 형태소와 결합했다. 얘가 형식 형태소지만 얘는 반모음이 아니라 정식적인 모음이니까 아닌 거죠. 됐습니까? 이 리을은 유명한 함정, 은은 아니다. 이밖에 없다. 이게 자 구기음화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학교는 군대 구기음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너희 학교에서 구기음화 나온다면 요 정도급이면 충분하다. 그래도 하나하나 외우자. 어, 얘들아. 어, 이거 이따가 안 보고 쓸 건데. 알지? 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내용을 일단 안 보고 적을 거니까 빨리 기억하세요. 이해하고 머리에 담아 빨리 기억해 외워.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7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쓱 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기본기 갔다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실전 문제 어마무시해 풀 거야 문법에서. 자, 7번 정답 손가락질. 이거 맞으면 내가 초코파이 준다. 그렇지. 둘 손가락 봐봐. 둘 손가락 봐봐 일단은. 뭐야 너 몇 개야? 셋이 손가락 들어봐. 친구냐 이게? 너는? 3번? 와 대박! 1, 2, 3, 4! 정답은요? 5번! 5번이라고 대박이죠? 김포외고 한 명만 더 있으면 맞았을 텐데 한 명 더 데려와 야, 한 명 더 데려와 걔는 정답 맞았을 거야 알겠지? 한 명 잘했어 친구 들으면 3만 원 준다? 누가 데려왔어 너? 누가 여기 가자고 했어? 반띵. 15,000원. 반띵이야? 15,000원? 왜 5번이야, 이거? 아, 너무하다. 자, 봐라. 단어로 바뀌는 현상이잖아. 얘 바뀌긴 하지, 국밥. 야, 밥느는 바뀌는 게 없잖아, 이거는. 밥느는 탈락밖에 없잖아, 이거는. 일단 얘는 기억에 해당하지 않죠? 콩엿은. 콩력 얘가 시읒 디귿 되니까 뭐 동력 어 얘가 문제지. 얘는 뭐야 얘 올레자야 레일이야 레일이 내일들은 이게 뭐예요 이게 두음 법칙 교체라고 내가 음운의 변동할 때 두음 법칙 교체 있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그 강의에서 이게 바로 니네 두음 법칙 교체할 때 맨날 내가 예를 든 게 노인만 얘기했으니까 얘랑 똑같은 얘인데 내일은 내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은 원래 노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희 학교도 함정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너희 학교도 두음 법칙 교체를 함정을 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없던 음이 새로 생기는 건 들릴 이거죠. 니은 청가죠. 그 다음, 자, 중요하다, 이거.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 디귿. 한 단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란, 한 단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은 영엄용이란 니은 청어가 영엄용 비음화 교체니까 다른 유형이 있지요. 그 다음, 얘가 중요해, 얘가. 야, 봐라.
내가 괜히 갖고 왔겠니? 선생님 수지는 학거든. 선생님들이 세미나, 우리 선생님들 수지 구등한 구등부. 아, 나 근데 얘들아, 우울해. 인생이 짜증나. 간다. 왜 얘기했어, 지금? 해봐, 이거. 그건 수지. 그래서 하다가 괜찮은 거 같아서 갖고 온 거야. 자, 얘 뭐 있어?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한 단에서 두번 이상이래, 이게. 그러면 교체가 두 번이건, 탈락이 두 번이건, 첨가가 두 번이건, 축약이 두 번인데, 뭐가 두번 있어, 여기? 교체가 왜두 번이야? 얘가 시옷되니까 이거 디귿된 거 교체. 또. 발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발이 어떻게 돼? 밥? 밥은 탈락이잖아. 발? 발피는 축약이잖아. 그렇지. 집 빨피다야, 이거. 된소리 되기. 디귿 뒤에, 구두보 뒤에, 뒤에 구두보는 된소리잖아. 국밥. 집 빨피다 된소리 되기. 교체가 두 번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얘도 함정이겠지, 얘들아. 이 안에 뭐 있다? 교체 두 번에, 축약 한 번에, 탈락 한번 있는 거야. 다시, 뭐가 있다고요? 교체 두 번에, 축약 한 번에, 탈락 한번 있는 거야. 짓밟히다.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교체가 두번 짓밟, 요게 된소리대기라는 것도 놓친 겁니다, 요게. 요게 놓친 겁니다. 그래서 5번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그리고 송별연이야, 그냥. 송별연. 연음이야, 연음. 송별연. 얘들아. 낙원도 원래 뭐야? 낙원도. 어디서 왔어, 이거? 그 낙원이야, 낙원. 즐거울 낙자. 오락실할 때. 락큐 막할 때. 이것도 여기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낙원. 이것도 탈락되지만 넙 때문에 넙죽, 축약, 넙죽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적으라고 하지 않았니, 혹시? 이런 거 하나하나 실수하지 말라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문법. 또 김포외고는 짜잘하기 때문에 그런 자잘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자, 5번 됐습니까? 왜 자기가 아닌 건지 알겠어요? 궁금한 거 있나요? 1번은 되잖아요. 뭐 이런, 뭐, 안 우길래? 1번은 니은 되냐, 안 되냐? 없더니, 이건 첨가인데, 이거 첨가가 어딨냐고요. 축약인데. 1번 찍으면 안 되고. 낙원은, 낙원, 낙원이야? 낙, 아니, 니은 첨가,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기. 식용유는 맞지. 근데, 서로 다른 건 앞마당으로 이런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다른 유형이 두 개가 안 생겼지. 한 유형밖에 없지. 앞마당은 할단은 할다니까 탈락하고 교체인데 이게 안 생겼지. 이래서 아닌 거예요. 자, 이걸 왜 먼저 내가 이론하기 전에 먼저 설명한 줄 알겠니? 니네가 이론을 배운다라는 건 이런 문제를 맞춘다고 음운 변동 배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먼저 때리는 겁니다, 이거를. 자, 그다음 8번은요? 손가락질? 너희들이 또 틀리고, 1155. 자, 두 명이 맞겠죠? 그쵸? 1번. 자,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않는 거고, A가 뭐야, A가? 저 위에. 뭐 얘기한 거야, A가? 탈락 얘기한 거지, 탈락. 자, 여기서, 자, 이거 틀린 친구들은 잘 틀렸어요. 잘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유명한 함정이야. 너희 학교도 무조건 나 이거 상원고도 나고 저기 죽전고도 내고 수지고도 내는 음운의 변동이 그 이거 하면은 10명 중에 7, 8명은 틀려나가는 함정이 항상 있는 함정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뭐가 있냐면, 아니면 애들 다 4번 찍어요, 이거를. 자, 일단 탈락이잖아. 탈락은 그 얘는 뭐야, 이거는? 오, 아, 도가, 와, 도가 됐으니 얘는 축, 약, 모음, 축약이 된 거지. 그 1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얘들아, 이 탈락에는, 모음 탈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음 탈락이 있고, 하나는 의탈락이라는 게 있단다. 의탈락. 잘 외워라. 이게 웃긴 게 뭐냐? 우리가 신기한 건줄 아니? 우리가 맨날, 야, 이것도 봐라. 신기하지? 우리 교체 얼마나 많이 배웠어? 비음하 교체, 음극 교체, 구계음하 교체, 된소리대기 교체 배웠더니 결국 두음법칙 교체로 틀려버려.
또 하나? 우리가 그 다음에 교체 많이 외우고 탈락다야 뭐 비중이 별로 없어. 너희는 뭐 탈락은 되게 무시해, 그냥. 뭐 탈락 때문에 애들 다 틀려요. 탈락에는 동음 탈락이 뭐예요? 이거 뭐야? 걸어, 가, 앗. 이거 따도 이거 나중에 따댄다. 이거 따댄다. 걸어, 가, 따다. 이거 된소리 되게 된다. 그리고 가, 앗다의 아, 아는 동음이잖아.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살 낀 거잖아. 이건 동음 탈락이야. 자, 이게 별표인데, 이거 뭐라고 했어, 내가? 기본형 뭐라고? 이건 뭐야, 그러면? 서, 어따지. 그러니까 얘도 무슨 탈락? 동음 탈락이야. 그런데, 잠가의 기본형이 뭐예요? 잠가다야, 잠그다야. 그다잖아. 잠그에 아가 온 거야. 그 뭐가 탈락됐어? 얘 사라졌잖아. 얘 사라진 걸 무슨 탈락이라고 그래? 의탈락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커서의 기본형 뭐예요? 크다니까 뭐가 탈락됐어? 의탈락된 거예요. 그러니 탈락이 4개고 얘는 축약이니까 틀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딱 너희 학교 수준이거든? 근데 상온고는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갑니다. 함정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봐봐. 이거 내가 왜 여기까지 얘기해 주냐면, 너희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 줘도 틀린 사람 있잖아. 봐봐. 50% 틀리잖아. 그쵸. 다음부터 유명한 함정이에요. 그래서 적어볼래, 얘들아? 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이놈의 의탈락은 전국 공통의 함정이고, 이거 내면은 지금은 50%지만 나중에는 막 70% 틀리는 게 의탈락이야. 의탈락 조심. 아까 동음 탈락은 보기 쉽지. 의탈락에 해당하는 단어 적어봐. 뭐 있어? 아까. 잠그다. 그 다음. 끄다. 쓰다. 담그다. 또 뭐 있니? 잠그다, 끄다, 쓰다, 담그다, 으가 있는 것들. 얘들은 잠가 되니까 으탈라, 얘는 꺼, 으탈라, 얘는 써, 으탈라, 얘는 담가, 으탈라. 까지인데, 자. 여기서 어떤 선생님들은 함정을 더 파는 거야. 자, 무슨 함정이냐면 요 단어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 있지만 이게 의탈락이라는 게 되게 무섭구나. 야, 얘들아 봐봐. 내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의문의 변동에서 너희가 이론을 배우지만 이론 다음에 항상 함정 조심해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 문법에서의 함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변동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변동 과정이 생략돼. 즉 이거 봐라. 잠그다 잠가니까는 여기서는 잠가 이것만 보이지만 여기서 변동 과정에서 사라진 것들은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한다는 뜻이야. 그게 함정이야. 가장 유명한 게 그거라고 했잖아. 왜? 알약. 여기에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니은천가 있다고 했잖아. 이거. 아 이거 원래 이거 소리 이거 아니지 이거. 알약에서 알약되니까 애들이 중간 과정을 모르면 뭐가 돼? 리을 첨가잖아 이거. 하지만 중간 과정에 뭐 있어? 리은 첨가 있고 그래. 그 중간 과정이지. 이것도 중간 과정 생략 유명한 함정이었어 옛날에. 지금이야 워낙 익숙한 함정이지만 이것처럼 얘도 중간 과정이 안 보이지. 그게 제일 유명한 함정인 거야. 중간 과정 생략하는 게. 그걸 니네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상온고는 여기서 함정 더 간다. 뭘로 가는 줄 아니 이거? 잠그다 끄다 쓰다 담그다 됐지. 이거 볼래? 뭐 나온 줄 아니야 이거? 아, 난 옛날에 돈을 좀 잘 썼었는데 이렇게 간다 이거? 이 기본형 뭐야? 쓰다 이거. 그래? 불을 먹어 이거 불을. 아, 나 껐었는데. 한번 갑자기 껐다 끄다가 안 보여 이때는. 끄다가 생각이 안 나 이때는. 이게 하나 더 나간 함정이야 이런 게. 근데 이거 보자면 뭐 떠나야 돼? 일단 의탈락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이게 음끝됐어요. 껏 썼는데 연음되고요. 얘가 디귿되고요. 얘가 다시 니은되고요. 교체가 몇 번이고 막 하지만 결국에는 의탈락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의탈락은 여기까지 감정이야. 탈락, 동음 탈락, 의탈락, 의탈락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는 안 나온다라는 거야. 애들도 여기까지 알 수 있으니까. 얘를 응용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갑자기 끄다 쓰다가 안 보인다. 그러면 탈락을 빼먹는다? 그럼 틀린다. 여기까지 감정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넘어갈게. 이건 다 맞더라고. 이건 정답이 2번. 9번의 정답 2번. 2번. 그리고 10번. 이것도 어렵지. 갑자기 이게 음운 배열의 제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겠니 이게? 그러면 얘를 다 맞춰야 된다는 거냐 이게 지금? 얘도 풀었니 이거? 소근악질. 오, 5번 다 맞았습니다. 넘어갈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11번. 정답은? 괜찮아. 3번 다 맞았어. 12번의 정답은? 갈렸어. 2번하고 5번이 갈렸어. 2번하고 5번이 갈렸어. 12번. 적절한 것은? 니은. 혹한일수록. 이거 발음 적어봐, 이거. 혹한일수록. 그래서 축약돼야 되죠. 그래서 축약. 교체는 된소리되기 교체. 된소리되기 교체. 각각 한 번씩. 그래서 음운의 변동은 음운에서 변화가 마이너스 1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세 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냐, 왜?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마이너스 1개.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공격하니 얘들아? 축약 공격하고 교체도 구개음화 교체나 된소리되기 자꾸 애들 놓치는 혹한일수록 막 하는데 홀수록 이 된소리되기 교체를 많이 놓친다는 뜻인 거죠. 이걸 많이 공격하는구나 라는 뜻인 거죠. 됐고 그 다음이 12번이 됐고 13번 이것도 13번도 논의가 좀 많은 건데 13번 몇 번이라고 했니 너희들? 그치? 적절한 것은 1번. 그러니까 이건 약간 두 개의 단모음이 모아서 이중모음이 되거나잖아, 이게. 그런데 모음 축약 또 아직까지는 맞다고 하고 그려니까 하고 원래는 얘가 뭐가 된 거니 이게? 이게 반모음 교체 후축약이 된 거죠. 그려니까 이중모음 됐으니까 얘가 이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모음 축약입니다. 그 다음 14번의 정답은
1번. 됐어? 이 정도야, 그냥. 끝.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